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에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6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4월 19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3월 15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무진월 병술 1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술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병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자, 갑을 천간 10간 갑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신이 있고. 한자를 미리 바꿔버릴까요? 자, 경신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무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계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갑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 병화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되죠? 병정은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기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계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천간 식간을 외울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건조 무미건조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저같이 외울 때는 갑은 목이다, 을은 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갑목, 을목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병운, 병정은 병화, 정화 이렇게 외우시고 무기는 무토, 기토, 경신은 경금, 신금, 임계는 임수, 계수 해서 지지로 오행을 붙여서 외우시는 거지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가 있는데 자는 수 해서 자수, 축은 토에서 축토, 인은 목해서 인목, 묘목, 그죠?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자수, 축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을 끝에다 붙여서 이렇게 외우시면은 공부하는데 좀 특히 초학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게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술해가 이게 오행상 환지 목인지 톤지 금인지 순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외울 때어이그 사람한테 이름표 붙이듯이 갑은 목 을은 목 해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화 물론 당연히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니까 양화에 해당이 될 겁니다. 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화에 비유를 하죠. 태양화 쉬운 말로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밝습니다. 오행 중에서 가장 밝은 게 뭐예요? 화죠. 화 중에서도 병화 정화가 있으면 정화에 비해서 병화가 더 밝죠. 그죠?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화는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에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수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양을 대표한 것은 화. 그 중에서 양화인 병화가 대빵이 되는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건 수고요. 그 중에서 계수가 음의 대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 대빵이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볍고 맑고 깨끗하고 명랑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양을 대표하는 지존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맑고 밝고 따뜻하게 비추고자 하는 어떤 포부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자신이 발산하는 빛과 열을 세상 모든 만물한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남한테 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
자신이 발산하는 열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멀리,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거 자신의 빛과 열이 강할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특성, 임수로서 수보양 광함을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이 떠 있으면 우리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자, 여름에 피서를 갑니다. 뭐 강가에 갈 수도 있고요, 냇가에 갈 수도 있고요, 뭐 바닷가 갈 수도 있겠죠. 특히 바닷가 가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뭐 선크림도 이빨에 바르고 온몸에 다 바르죠. 그래서 살이 타지 않게. 근데 바닷가나 물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이 두 배로 타죠. 직접 태양빛과 열을 받아서도 타지만 물에 반사된 열에 또한번 타죠. 물론 겨울에도 스키장 같은 데 갔을 때도 살이 타게 돼요. 그때 고글 같은 걸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칫 오래 고글 없이 스키를 타게 되면 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주의를 많이 주죠. 그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받아서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눈에 또 반사된 것을 또 사람이 받게 되면 두 배로 타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도 햇빛 받아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에베레스트산이라는 데 등반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어떻게 돼야 다 감고 눈에 고글을 쓰죠. 그렇지 않고 고글 안 쓰면 어떻게 돼? 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추운 겨울에도 화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고같이 자신의 빛과 열을 어떻게 돼요? 반사하게 되니까 더더욱 강렬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됨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임수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뭐 모든 뭐 식관,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귀를 취하고 부를 취하는 것이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한데 병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칠살 임수가 어떻게 사주 내에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함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 귀함이 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한테 임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그다음에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병화는 임수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뭐 무작정 뭐 임수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목화토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가 변동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따라서 좀 이렇게 조화 서로 균형과 견제가 이렇게 필요하게 됐겠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5월 같은 데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화가 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 칠살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5월은 화는 왕하지만 수는 어떻게 돼요? 절태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살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사주국세로서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재성으로서 살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자월이나 해월 같은 데 나게 되면, 이거는 반대죠. 수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한데, 병화는 굉장히 약하죠. 이와 같은 경우에 신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자 회국해서 이거는 살이 왕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제자 약살이 아니라 살중신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살을 생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있어서 일간 병화를 도와줘야 되는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 뭐예요? 살중신경한 사주에서 살인 상생이 되어야 병화가 칠살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 일간이 칠살인 임수로서 수보양광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은 무턱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나추동에 따라서 오행이 어떻게 왕해지고 약해지느냐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그 오행의 균형과 견제가 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은 바로 원령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하추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춘하추동 에 따라서 오행의 왕상 유수가 달라지는 것, 그거를 꼭잘 살피셔야 하는 것이 사주 볼때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간과하기 쉽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잡다한 거를 많이 아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볼줄 아는 것이 사주를 올바로 가장 쉽게 빠르게 볼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병화가 태어난 원령은 자월이 아니라 진월에 해당이 되죠. 진월. 그다음에 인도 없겠고요. 오늘은 임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월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겠죠. 진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개춘이다. 뭐 이런 건 이제 다 아실 거고요. 모춘이다. 뭐 쉽게 말로 늦봄이죠. 늦봄. 뭐 임묘진 동방도 해당이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목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때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 사계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상반월은 기본적으로 물론 청명절부터 고구절 전까지 상반월로 놓고 보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명 후 10일까지를 상반월로 놓고 보게 되고 그 이후 청명 후 10일 이후부터 이후에부터 언제까지요? 입하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청명 후 10일까지 이전을 상반월, 청명 후 10일 이후부터 입하 전까지를 하반월로 봅니다. 선생님 왜 입하는 안 들어갑니까? 아유 이런 입하가 되면요 이때는 진월이 아니라 4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입하 전까지로 봐야 되는 거고요. 4월 되면 이제 화왕절인 입하가 지나가게 되면 화왕절인 4월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입하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이 날짜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어느 때에 해당이 되냐면 청명 후 14일이 되고요. 내일이 되게 되면 이제 고구절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청명 후 10일이 지났고 내일이 곧 이제 고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벌써 하반월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월과 하반월의 차이는 뭐냐면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중에 있는 을목개수가 사령하기 때문에 이거는 묘월과 동돈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이 세력이 있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월로 되게 되면 이건 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이때는 토가 왕한 것으로 논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에 병화가 태어난 것과 하반월에 병화가 태어난 것은 많이 다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병화가 상반월인 진월이 태어나면 마치 글자는 진이지만 묘와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일간이 약하지 않게 고요. 그다음에 인성에 목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병화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월 설명할 때는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 임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월에 병화를 설명드리는 거고 지금 묘월에는 그러니까 묘월과 같으니까 묘월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을 보게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보강해야 되는데 이 묘월 같은 경우는 목이 왕해서 임수가 어떻게 돼요? 과설되기 때문에 이 칠살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칠살을 챙겨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월과 동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를 먼저 쓰고 경금을 다음으로 해서 임수를 보좌해 주는 어떻게 돼요? 재성으로 칠살을 챙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약살 과 같은 사주 국세가 되면은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반월이 아니라 하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뭐 똑같이 임수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무의토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은 상황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하반월이면 명의 임수를 취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하반월엔 토가 왕하기 때문에 무기토가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병화를 회강시키고요. 임수를 어떻게 돼요? 탁하게
악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할 같은 경우는 임수 경금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하반할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경금 대신 갑목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토를 갑목이 제해주겠고 그다음에 병화를 생주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병화를 회강시키는 것, 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임수 밑에 뭐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수해주게 되면 더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반월인 진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임수 갑목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상반월에는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조합이 좋다라고 하면 하반월은 토가 왕해져서 병화 임수를 탁하게 그다음에 병화를 회기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갑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진월에 특히 하반월에 태어났는데 무토 같은 것이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추출하게 되면 이때는 임수를 먼저 치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갑목을 먼저 치용해서 무토를 제한 연후에 임수를 치용해야지 그냥 임수를 먼저 치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일간 병화를 회강시켜 버리고 임수가 있게 되면 임수를 파해 버리죠. 그래서 무기토가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수를 먼저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무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회광 탁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먼저 갑목을 쓰고 다음으로 임수를 쓰고 더 여력 있게 되면 신금으로서 지지에 뭐 신금 유금 있으면 임수를 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아지 된다라고 하면 사주가 좀 중화가 좀잘될수 있는 배합이 좀 올바른 배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병화가 진월에 태어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월간에도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청명 후 10일이 지난 거고요. 그다음에 청명 후 14일째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하반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토가 왕한 중에 다시 무토가 투출하니까 연주도 마치 써버렸죠. 뭐 기해죠. 기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토가 굉장히 태중합니다. 물론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식신격에 해당이 되죠. 식신격. 근데 이와 같이 무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 아니라 그냥 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화토 진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더 중요한 건 일지에도 다시 술토가 이렇게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지의 진토와 일지의 술토가 어떻게 돼요?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이 됩니다. 그러면 토가 이건 태중이 됩니다. 태중해지겠죠. 토라고 하는 것은 붕충이라고 했죠.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토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왕해지겠죠. 자, 해중의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기 과다가 되면 보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설기집이 될 우려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토가 왕하게 되면 연지에 있는 해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몰될 우려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오늘의 명식은 어떻게 돼요? 토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토가 너무 왕해서 관성도 무너지게 되고요. 일간인 병화의 기운도 아주 아주 설기가 과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화토진상관격의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일간이 약하게 되니까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뭐 인성인 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 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비견겁재인 화, 천간으로 병정화, 지지로 4, 5화가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 줘, 어, 방신 내진 방주해 줘도 좋은데 이와 같은 경우는 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제해주면 더 좋겠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토가 너무 이렇게 태중한데 갑목이 약하게 되면 오히려 토가 많아서 목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려도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시를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진술충에 다시무토 투출되어 있죠. 자, 이 자수라고 하는 것, 뭐, 화를 생할 일은 만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는 화를 극하려고 하고요. 토는 일간의 기운을 설하려고 하죠. 해수 자수가 있어봤자 토가 너무 태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살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뭐 칠살과 정관이 있으니까 이걸 관살혼잡으로 놓고 보는 분들인데 이거는 관살혼잡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살이 있는데 식신상관이 많아서 상관이 어떻게 돼? 관살을 다 무너뜨리게 되니까 이거를 관살혼잡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재살 태과로 어떻게 놓고 볼 수, 보면, 억지로 보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재성, 식상이 너무 많아서 관성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 재살 태과로 놓고 봐야지, 이거를 관살혼잡으로 놓고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토가 많은 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요. 회기무방되고요. 어떻게 되면 관살도 다 무너지게 되죠. 이거는 병이 중한데 약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경우, 뭐, 진중에 있는 을목, 해중에 있는 갑목 가지고 구제가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축시가 돼도 똑같아요. 물론 무자시에 비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축, 무자나 기축이나 뭐 그죠? 기축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로 다뭐 해수 하나 빼곤 다 토잖아요. 그런다고 이게 병화가 토로 종할 수 있느냐? 종도 안 되죠. 이렇게 되면 특히 양간이기 때문에 진월에 오양이 징기되어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종격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종한다 하더라도 파격이 될 우려가 더 크게 됩니다. 이것도 병이 중한데 약이 없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좀 피해 이런 생신은 좀 피하는 거 좋겠죠? 경인. 그다음에 경인 시기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병화가 인해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인중 갑목의 생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물론 자, 한 가지 더. 토가 너무 태중하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갑목 가지고 솔직한 말로 이 왕토로는 제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물론 운에서 이제 목운이 와서 좀 생주해주면 어느 정도 여력은 있겠지만은 특히나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인중 갑목 가지고 이걸 다 해소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솔직한 말로 욕심이죠, 욕심. 그죠? 근데 하지만 그래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인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 병화는 버틴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양간은 털끝만치라도 의지할 곳이 있으면 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제 시의 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사업가 사주고 나중에 돈을 뭐 많이 벌 수도 있겠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대운에 따라서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물론 대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운이 일간을 구조해 준다라고 하면 등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주 원명만 놓고 봤을 때는 식상이 왕한 식상이 재성을 생해서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가 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큰 문제는 뭐냐면 경금이 인목 밑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토를 제해고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경금 위에 투출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지에 있는 인목이 억압을 받는 것이죠. 나무가 있는데 위에 바위돌로 이렇게 얹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 자체가 썩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임진시를 보죠. 자, 임진시가 되면은 물론 진술충하기 때문에 다시 뭐 토충하게 되면 다뭐 싸그리 뭐 산산태가 일어나는 걸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니까 이것도 토가 왕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뭐 토가 왕해지니까 이 임수도 어떻게 보면 뭐뭐잘 부신이 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주의 격국은 뭐 어떻게 돼요? 토가 왕해서 설기 과다 중에 칠살 임수도 이게 설기 과다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이 임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기 과다에 칠살이 일간 병화를 극하는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극설교집이다. 내지는 극설교가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약한 것을 전혀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죠. 자, 갑오 마지막으로 갑오씨를 보죠. 그나마 요거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거는 오수를 합할 것 같은데 진술충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오수를 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오 양인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뭐 갑목이 있기 때문에 일간 병화를 또 생주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병화 자체가 뿌리가 좀 약한 것이 흠이죠. 이거 같은 이제 뭐 목화운이라든가 이렇게 운에서 부주를 해주게 되면 뭐 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되니까 갑오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쁜 생신은 아니라고 놓고 볼수 있지만은 이 기해년의 무진월은 토가 왕한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지에서 다시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건 토가 너무 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토를 완전히 소토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병이 중한데 그 병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이 다섯 가지가 그러니까 심한 병이 있는데 완치는 못하고 그냥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생명 연장 정도 할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될수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운에서 좀 부주해주면은 운에서 부주해주면 좀더 나을 수는 있지만은 사주 원곡 자체 토가 너무 왕한 게 이건 문제로 작용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무술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안 좋겠죠, 그죠? 저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